자, 우리 이사장님. 제가 답변할까요? 들어보십시오. 네. 이게 이제 PPT 보여주실래요? 저는 이사장 재임 기간 중에 네. 한때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던 MBC가 이렇게 무너졌나라는 참 큰 예? 걱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중에 하나 따질게요. 자, 저 우리 박문진 이사장님 저 아까 BBC도 이야기하셨는데 BBC도 이야기를 할게요. 좀 이따가. 자, 이게 바로 말한 아까 로이터 저널리즘 리포트입니다. 뉴스 리포트인데 그 로이터가 뭐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정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회자되니까 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게 최근 건데 아워 글로벌 서베이에서 가장 낮은 수치 28%.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니 그게 MBC가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 일반이지 네, 들어보십시오. 그 MBC 네. 책임이 크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보십시오. 그다음을 보면은 MBC 뉴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도냐면은 MBC가 로이터 저널리즘 뉴스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다. 이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8% 이게 보면 옆에 자그마한 수치가 잘 안 보이는데 거기 각 방송사들이 다 있습니다. 지상파는 다 50% 이상 넘었습니다. 오히려 MBC가 공평한 방송이라면은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상파 중에 가장 높았다. 이것도 같이 보도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뉴스를 보장 맞지 않습니다. 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이 뜻을 국민들의 저 투표를 모아서 국민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 때 이 3월 7일 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3월 7일 날 MBC 뉴스 보도 순서입니다. 여기 볼까요? 김만배, 윤석열이 그저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그다음 부산저축은행 부실세로 대장동 종잣돈 박영수와 윤은 어떤 인연? 다음 세 번째 이재명은 난 놈이야 욕 많이 했지 공익환수 비난한 김만배 전부 거짓말이었죠 이거. 그래서 지금 기소도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윤 몸통 확인 선거 공작 김만배 녹취록. 이게 우리 저 이사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 방송문화진흥회의 목적에 부합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 공영방송들 그 지상파 방송들은 순위가 높다라고 얘기하셨지만 MBC는 제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된 이래 그 계속 신뢰도가 상승해왔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만 신뢰도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조사하는 모든 데서 신뢰도가 상승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으로 들어보세요. 신뢰도가 28% 낮은데 MBC는 신뢰도가 57%, 58%가 되고 있습니다. KBS, SBS, JTBC도 그렇고 YTN도 그렇습니다. KBS는 1위를 하다가 지금 5위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런 것들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 이사장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나중에 드릴 테니까 아 저도 봤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보고를 그리고, 보고 저도 봤습니다. 자, 우리 이사장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이 실태가 있다는 실태가 그래서 MBC가 지상파 중에 가장 신뢰하지 않은 예? 다 그것도 어금부금입니다. 가장 높다는 것도 그렇고 불신도도 낮아지고 이사장님, 있습니다. 이 뉴스 보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MBC 뉴스가 메인 뉴스 시간에 보도했던 이 보도 순수와 보도의 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방송문화진흥회 합당한 것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개별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볼게요.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송법 4조가 그럼 그만두셔야죠. 개별적 프로그램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별적 프로그램이지만 BBC라든가 미국 방송에서는 선거 때 공정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이거 좀 이사장님이시면은 우리 공영방송의 이사장이시면은 이런 것 좀 아셔야죠. 아시고 하셔야지 지금 뭐 어떤 때는 프로그램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시고 그런데 방송문화진흥의 가장 핵심은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성. 그럼 편파성입니까? 아니, 그 공정성을 자, 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것은 MBC의 반대가 편파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MBC의 공영방송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MBC는 스스로가 만든 방송 가이드라인도 다 어기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시간 균형이 있습니까? BBC라든가 FCC가 권고하는 타임 이퀄리티, 예? 임파셜리티
이 보장됩니까? 피어니스 있습니까? 그거는 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방송에서 언론계 출신으로서 언론 출신으로서 이런 걸 좀 살펴주십시오. 예, 이사님. 저도 자,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BBC 선거 가이드라인 2021년 겁니다. 모든 정당의 정책과 캠페인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엄격하게 조사하여 시청자에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선거 이걸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MBC의 3월 7일자 보도는 이게 어디에 맞습니까? 이게 예. 그리고 보실게요. 미국 FCC도 우리 미국 방송통신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반대 더 편파적으로도 안 된다. 그건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똑같은 시간을 주라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가 똑같은 시간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보도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박문진 이사장님 그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방송 문화를 좀 제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한때 우리 MBC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계 출신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참 언론계 선배 출신으로서 언론을 좀 바라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우리 과방위가 우리 과방위라는 이름 자체도 자 풀네임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과방 두 개. 근데 올 보니까 방송이 60% 90%도 합니다. 우리 저 황정아님 이거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기대하고 오신 거 아니죠? 우리는 정말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권태선 이사장과 최형두 간사위원님의 주장이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PPT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시간이 걸려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육성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 그대로 제가 갖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띄워졌습니까? 예, 저기 보십시오. 채널A 신뢰도 41%, 불신도 29%, TV조선, 조선일보. 그럼 지상파 비교할까요? 예, 지상파 보십시오. KBS가 신뢰도 51%, 불신도 25%입니다. MBC 볼까요? 신뢰도 57%, 불신도 22%입니다. 이게 최근치입니다. 아니, 최근치가 아니고 이게 똑같... 앉으세요. 앉으세요.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로이터 저널리즘에서 나온 건데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아니,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아니, 이 자료 갖고 하십시오. 이게 2024년입니다. 그거를 주십시오. 몇 년도 건지 볼게요. 예, 2023년 겁니다. 저는 2024년 거 공평하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상파에서 KBS가 신뢰도 51%, 불신도 25%입니다. MBC가 신뢰도 57%, 불신도 22%입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중에 불신도가 MBC가 가장 높다는 말은 팩트체크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우 뭐 그렇게 시그런 이게 2024년 거고 갖고 계신 거 2023년 겁니다. 인정하시죠? 아, 지금 팩트체크 한 겁니다. 이거 틀렸습니까? 이 자료?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에 대한 온갖 모욕을 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속이 좁은 사람인데 오늘 통 크게 합니다. 예, 좀 가만히 계십시오.